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되게 춥고 건조하고 그리고 한 살 더 먹으니까 괜히 피부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뷰티 디바이스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은근히 뷰티 디바이스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다양한 제품들 리뷰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특히 입문템으로도 좋고 하나로도 다양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좀 유명한 디바이스 리뷰를 가져왔어요. 한 가지 기기로 무려 10가지 10인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기인데요.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특징 이나 장점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소개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인데요. 유튜브 광고나 후기도 되게 많이 뜨고 제 주변에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도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구성품은 이 디바이스 본품이랑 어댑터랑 USB 충전 케이블, 클리너 그리고 파우치 이렇게 해요. 제가 이런 디바이스를 여러 개 써봤는데 일단 클리너가 들어있는 제품은 정말 흔하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고 파우치가 들어있는 게 저는 살짝 의외였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이즈가 아주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무게가 112g으로 진짜 가벼워서 파우치에 넣어서 여행 갈 때 챙겨가기 좋겠더라고요. 충전은 이 아래쪽에 충전 단자에 꽂아서 하면 되고 한 번 충전하면 되게 오래 쓸 수 있어서 짧은 여행 갈 때에는 가기 전에 충전을 해놓고 굳이 충전기 안 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는 이렇게 약간 길쭉한 타입이라서 세워서 보관하기 좋고 피부에 닿는 면은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라서 이마나 볼 같은 넓은 부위부터 관자놀이처럼 좁은 부분까지 모두 사용하기에 되게 편했어요. 버튼은 세 가지로 전원 버튼이랑 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레벨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구성품이랑 외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사용법 소개해볼게요. 일단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지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으로 한국어 음성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국어 음성 안내 켜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익숙해졌거나 이 소리가 조금 신경 쓰인다면 레벨 버튼을 길게 눌러서 소리를 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무슨 모드인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주고 몇 분 지났는지까지 음성으로 다 알려줘서 그냥 계속 켜놓고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모드는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 모드에서 레벨 버튼을 가볍게 눌러서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 사용 시에는 1단계부터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세 가지 모드를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쓰는 흡수 모드 인데요. 흡수 모드는 5분 동안 진행되고 1일 1회 그리고 매일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드예요. 앰플이나 마스크팩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스크팩 위에 이 흡수 모드를 사용하면 그냥 마스크팩을 올려놓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돼요. 대신에 마스크팩 위에 사용할 때에는 그냥 앰플이랑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자극이 느껴질 수 있고요. 저는 평소에는 센텔리안 24 히알루론산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피부가 더 쫀쫀해지고 물광이 조금 더 확실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센텔리안 24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12층 피부 층별 보습 개선이랑 수분 밀도 개선 그리고 물광 피부 개선까지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흡수 모드는 약간 톡톡 두드리는 것 같은 자극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아픈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던 앰플이나 마스크팩이랑도 물론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흡수 모드를 사용하면 피부 겉에 잔여감이 많이 남지 않고 피부가 좀 더 확실하게 촉촉해지기 때문에 흡수 모드는 특히 건조한 피부나 수부지 피부에게 정말 정말 추천하는 모드예요. 아침에도 스킨케어랑 함께 이 흡수 모드를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기 때문에 좀 피부가 푸석한 것 같은 날 아니면 중요한 날에는 아침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모드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흡수 모드부터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두 번째는 탄력 모드예요. 탄력 모드도 5분 동안 진행되고 1일 1회 매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앰플을 바른 다음에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탄력 모드는 약간 이렇게 피부를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사람에 따라서 자극이 느껴지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단계부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센텔리안 24 PDRN 앰플이랑 함께 사용을 하면 탄력 개선부터 탄력광 개선, 얼굴 6분위 피부 처짐 개선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탄력 앰플이랑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 직후에 약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진 느낌이 나고 피부가 탄탄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다른 곳보다 특히
특히 여기 턱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그래서 약간 갸름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은 브라이트닝 모드인데요. 브라이트닝 모드는 5분 동안 진행되고 주 3회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 브라이트닝 모드는 세안 후에 물기가 완전히 마른 맨 얼굴에 톡톡 두드리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디바이스 케어 후에 앰플을 바르면 되는데요. 약간 짜릿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1단계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1단계여도 이 브라이트닝 모드 1단계가 가장 자극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톡톡 쏘는 듯한 그런 자극이 느껴졌어요. 브라이트닝 모드는 센텔리안24 글루타치온 앰플이랑 함께 사용하면 각질 개선, 모공 개선, 피부결 개선, 피부 투명도 개선까지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또 그냥 맨 얼굴에 사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백 앰플 아무거나 발라봤는데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쯤에 피부가 약간 투명해지고 묘하게 매끄러워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닝 모드 사용 직후에는 약간 따뜻한 열감이 조금 느껴졌어요. 이 세 가지 모드 공통적으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눈가나 인중 그리고 뒷목까지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갑상선이 위치한 목 앞부분은 사용하면 안 되고 자극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 싶으면은 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며칠 쉬었다가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여기 피부가 닿았던 부분을 물티슈로 한번 닦아준 다음 클리닝 티슈로 한번 더 닦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세 가지 모드 모두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용 앰플이랑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 흡수 모드용 히알루론산 앰플만 있어서 요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전용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쫀쫀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데카 프라임 세 가지 모드랑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랑 약간 아쉬웠던 부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이 가벼운 무게랑 음성 안내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가벼우니까 여행 갈 때 챙기기에도 너무 좋고 사용하면서 손목도 안 아프고 그리고 음성 안내로는 어떤 모드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분 지났는지까지 알려주니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하기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드는 세 가지이지만 각각 모드마다 한 3, 4개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총 효과나 효능을 보면 결국에는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인원 제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극이 심한 디바이스들도 여러 개 써봤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자극이 심하지도 않고 1단계부터 레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사용감이나 자극 이런 건 아니고 충전 방식인데 기기에 바로 충전을 하는 타입이라서 그거는 편하거든요. 근데 충전 단자가 이 아래에 있으니까 충전할 때는 이렇게 그냥 눕혀놔야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뭔가 평소에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충전할 때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렇게 덜렁 냅둔 듯한 느낌이 그래서 충전 단자가 아래가 아니라 이 뒷부분에 있었으면 조금 더 충전할 때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마데카 프라임 기기가 가격만 보면 아주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또 가성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가격 자체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음성 안내도 해주고 레벨 선택도 가능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사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가격에 가성비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하나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진짜 유명한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런 뷰티 디바이스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따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기기도 아니고 매일매일 간편하게 한 가지 기기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만족스러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